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1강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좀 감이 오나요? 네. 이거는 경제의 큰 틀을 잡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취에 이게 다내 것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어, 차근차근 또또 또 다음 기회에 또 익히고 어,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1강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지만은 어 제가 가급적 최대한 골격을 위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거 감만 좀잡아놓으셨다면 다음번에 한 번쯤 더 정리하면 확실하게. 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감이 좀들 왔다 하시는 분들이라선 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금융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 이 지표들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금융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이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뭐 금융학도 경제일 부 이니까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가지 뭐 수식, 도식, 그래프, 표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런 장치들이 경제에 대한 설명을 쭉할때 그것을 이 적은 공간에다가 압축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려고 만든 도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읽어낼 줄 아는 힘을 키우면 편리한 것이고, 읽을 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리직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경제 금융에 관련된 아, 이 도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프가 됐건 표가 됐건 간에 읽어낼 줄 아는 힘을 키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업무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이 힘을 키워 놓지 않으면 은 실무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키워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한 번만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많은 정보를 아주 압축적으로 작은 공간에다가 다 수록해 놓는 도구, 장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읽을 줄만 알면. 그래서 이 지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도, 경제 지표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금리 부분입니다. 이 금리 부분은 기출이 또 되었죠. 당연히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빈출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이 많이 누적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수시로 나왔어요. 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그래도 벌써 한두번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빈출 주제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 금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뼈대에 대해서도 잠깐 참고 말씀드리는데 이 뼈대 부분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진행했던 어, 이 뼈대 노트 어, 구조와 틀 강의 기초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예,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도 차근차근 뭐 기본 이론부터 듣는다 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걸로 전체 윤곽을 한번 잡아야겠다 마음 먹고 어, 이제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씩 따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고로한 형태로 요 지금 기본 심화이론 할때도 조금씩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점 감안해서 오시면 되고, 기초이론 듣고 오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예, 요 뼈대에 대해서. 음. 이 뼈대로 접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금리구나.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놓고 본론으로 우리 토바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금리, 이자율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자가 뭐냐. 돈의 사용 대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의 사용 대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 그랬을 때, 어그 자본에 대해 가지고 대가를 주는 하나의 방식이 이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빌려주느라고 그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다른 행위를 할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 어,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 그 포기한 것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되냐? 이걸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만큼을 이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대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니까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쓰는 바람에 저 사람이 그 돈으로 다른 걸할수 있는 기회를 어, 이제 포기한 셈이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요 하고 이제 그 대가를 줘야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라고 하는게 돈에 사용될까고 특히 이 이자를 다른 표현으로 금리라고 부릅니다. 이자의 비율을 특히 금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어, 그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얼마나 돼 이렇게 따질 때 금리라는 표현을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돈의 시간가치인데 이것이 이거를 이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기회비용에 대한 어,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금리라고 하는 것은 차요, 차입자, 차입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차입자라 합니다. 이런 거 한자식 표현들이 많,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용어들도 좀 낯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차입이다 라고 하면 돈을 빌렸다 그리고 놈자자쓴 거겠죠. 자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만약에 차입자의 신용이 낮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자를 더 내라고 해야 돼요. 덜 내도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더 내라고 해야 되죠. 못 갚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신용이 낮다면. 근데 신용이 높다. 이렇게 되면, 뭐, 성실하게 갚겠구나 싶으니까, 어, 이자를 좀 낮춰 받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돈을 빌리는 기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도 이 금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그 부분인데 차익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의가 제공된 거예요 장기간 이 돈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남의 돈을 빌려 갔는데 그 돈을. 빨리 갚지 않아도 된대요.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자로 그만큼 더 부담을 해줘야 되죠. 세상의 이치는 기부 앤드 테이크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말이죠. 오는 게 있으면 또 나도 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치가 반영됐구나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을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신용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자, 신용이 낮을수록이에요. 신용이 낮을수록 우리 전부 다 신용 평가를 받거든요. 금융생활하는 사람 전부 다 신용 평가를 받는데 어, 거기에서 기업은 등급제가 여전히 유지되지만은 우리 개인들은요. 이 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 점수제 천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이면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죠. 돈을 빌려주고도. 그렇기 때문에 어, 이자가 높아져야 되고, 이자율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 이자율이 높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의 결정인데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 상승,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같은 게 자금의 수요가 되고 자금의 공급은 가계 저축,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같은 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 어난 너무 낯설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뭐 미리 애, 애초에 쫄아 버리면 그러면은요 쉬운 거지만은 아마 경계심 때문에 금방 이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한 번도 경제공부 해본 적 없지만, 이런 그래프 뭐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조기 수포자분들 있잖아요. 나 중학교 이전 단계에 수포했어요. 하시는 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허, 뭐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자, 요게요. 여기가 x축이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보신 적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이거를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x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을 찍어서 막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말이죠. 자기들끼리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그래프가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그래프를 읽을 때 자. 요 x축의 요 지점일 때, 그때 쭉 따라가면 y축의 결과가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인데 그 그래프인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까딱 뒤집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가요. 요 y축이 원인이 돼버렸어. 여기가 원인이에요. 여기가 원인이 된 겁니다. 원인이 되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보통 상품에서도 여기가 가격인 거거든요.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수량인 겁니다. 수량인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 할 때는, 이걸 거 이제, 음, 요 수요 공급의 그래프에서 어 본다면은, 항상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 균형금리인 수준에서, 그럴 때, 어, 균형 자금량, 즉, 거래량이 요만큼 되던데요? 라고 읽어내시는 거예요. 원래 수학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 결과가 이거였지만 예요 경제학자들이 자기끼리 막 쌈박질하다가 그러니까 가격이 원인이냐 수량이 원인이냐 이걸로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게 휙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 균형 금리 수준에서 지금 보니까 수요자들도 어떻게 돼요? 수요자들도 딱 요만큼을 수요하겠다고 해요. 요 지점 수요 곡선에서도 요 지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금의 공급자들도 이 금리에서는 어, 우리 공급을 요만큼할 거야 라고 해서 둘의 의견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일치한 거예요 의사가 일치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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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입장이 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해도 되겠다 어, 서로 괜찮지 그러면 어, 끄덕끄덕끄덕 음, 그럼 거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점. 그래서 균형이 된 금리가 요 금리 수준이고, 요 때의 거래량, 아, 균형 자금량은 요만큼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요 금리 수준에서 요만큼의 어, 이제 거래량, 자금량이 있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균형 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그러면, 자, 만약에 요 지점이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금의 수요량은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이 지점이니까요. 근데 이제 자금의 공급량은 여기까지 갑니다. 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공급은 여기까지 하겠다는데.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공급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량은 많은데, 근데 수요량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어때요? 공급량이 훨씬 많죠? 이 수요량보다? 그럴 때를 초과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너무 금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힘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이다. 균형보다도 낮다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의 현상이 벌어져요.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은 에게 저거 금리 벌자고 내가 뭐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공급량이 여기까지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면서 늘어나죠. 우와, 금리 수준이 높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많이 아 금리 수준이 낮네. 지참 낮네, 낮네, 낮네. 금리 수준이 낮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돈을 빌리는데 별로 부담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리 수준이 낮으니까 나 그럼 많이 빌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빌려주겠다는 양은 적은데 빌리겠다는 양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 수요다라고 얘기를 하고 초과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균형 가격 즉 균형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구나 팔겠다는 쪽보다 사겠다는 쪽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동하냐면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다 맡겨 놓으면 요 균형점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요 지점으로 어떻게든 찾아가게 돼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수요 곡선은 얘가요, 우, 하, 향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밑으로 내려옵니다. 수요 곡선은. 왜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금리가, 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지금 보면,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요 하겠다는 양이 늘어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아향 하고요. 자금의 공급 이랬죠? 공급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이 그래프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수록 어, 더 많이 공급하겠다 하는 거예요. 공급자니까 금리가 높으면 더 유리하잖아요. 야,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자금의 수요는 누구냐? 가게가 어 이걸 뭐 부동산을 하나 살려고 한다든가 말이야. 기업이 또 이제 아, 우리 투자해야 되는데 기계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뭐 이럴 때는 자금을 수요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자금의 공급은 가계 구성원들이 야이 돈을 은행에다 맡길까? 이러고서 이제 막 저축을 해요.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은행이요 돈 자체를 더 찍어 버리는 거예요 더 찍어 가지고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 공급되는 이 수준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요거 참고로 보세요 자금의 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은요 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프를요 요렇게 수요 공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균형은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 이게 이렇게 따라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금리 수준이 변한다는 전제조건의 그 결과를 미리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수요 자체가 늘었다. 수요 자체가 늘었다. 수요의 규모. 우리 경제에서 수요의 규모가 늘었다 이럴 때는 이 그래프에서 막 찾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어, 기존의 수요의 균형점보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 공급의 균형점보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이 자금을 공급해주는 쪽이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양 자체가 갑자기 훅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수요, 여기가 공급 곡선이죠. 그럴 때 원래 균형은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 곡선 그 자체가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이 일로 가요. 네, 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금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어,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또 수요가 감소했대요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려내시는 거냐면은. 이거를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원래 균형이었지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오게끔 그리시면 돼요.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금리는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라고 읽으시는 거고, 공급이 감소했다, 라고 하면, 이것도 그래프로 그대로 그려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수, 어, 수요, 공급, 원래 균형,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수량이니까, X축이. 수량이 줄었어요 할 때는 그게 수요든 공급이든 왼쪽으로, 원점을 향해 가는 거고요. 여기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예, 증가다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증가일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 감소일 때는 왼쪽으로 이동인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금리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 네, 요런 것인데, 요네 개의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시면 되는데, 얘랑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요인이, 어? 이 상품에 대한 가격 그 자체, 어? 요즘에는 가격 그 잡체, 그러나요? 가격 그 잡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이미 그려져 있는 그래프상의 점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왜냐면 금리는 여기에 표현을 해놨잖아, 이미. 어, 그러니까 요걸 따라다니는 건데. 그런데 금리 수준 말고, 금리 수준에 따른 변화 말고, 그냥 다른, 다른 이유. 이 금리의 변동 말고 그냥 다른 이유로 수요하겠다는게 늘거나 줄,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공급이 또 늘거나 줄을 수도 있어요. 가격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시켜 가면서 요 결과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요. 되게 불친절하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애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요 그래프로 읽으면 은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설명이 여기에 대입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질문에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는 건데, 만약 이것도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킵하세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되는데, 최대한 이 개념까지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다시 한 번요. 요 그래프를 읽는 법은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요 그래프에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점으로 다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변할 때는 고기를 금리 수준을 찍어 갖고 거기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렇게 파악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 시장에서 수요가 늘거나 줄거나 혹은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했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금리 변동이 전제되지 않았고 다른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렇게 그래프 자체를 이동시켜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그런데 자금 시장에서요. 공급 곡선을요. 이렇게 눕혀서 안 그리고 세워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이게, 음 금리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냥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의 양이 여기까지야 라고 표현할 때는 세워서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은 금리가 변할 때 공급되는 어, 이 자금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겠다는 건데 한다는 건데 그냥 한국은행이 찍어낸 절대적인 돈의 양 이렇게 따질 때는 그냥 금리와 무관하게 그냥 이 수준이야 이만큼의 양이야 뭐 이만큼의 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공급곡선이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나타내 표현될 수도 있다 정도 네 그런데 이것도 다 아무튼 제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드린 거니까 아, 이해를 위해서는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아 여기까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킵. 예,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드려 놓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리의 이제 변동 영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갔대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가계 구성원들 입장에서는요. 이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늘릴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이 똑같더라도 이거를 당장 잡아 쓰기보다 저축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자가 많이 불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저축이 증가한다.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되고. 근데 대출 규모는 감소한다. 가게도 대출을 땡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입니다. 모기지론. 모기가 막 그, 모기 그, 어, 모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모기지론이라고 영어 말인데, 어, 그런데 아무튼 그 모기지론 같은 걸 땡겨오든 신용대출을 땡겨오든 뭐 돈을 빌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아, 대출은 좀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지금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에 2023년 초에 보면은 금리가 그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것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계 대출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부담됩니다. 가계 대출을 일으켰다가 이 이자 내느라고 내 월급 다 털어 넣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새롭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을 살때 내가 현금 그 응? 덩어리로 그냥 가져가서 그냥 여기 딱으로 착 뿌리면서 플렉스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내가 가진 돈에다가 대출을 좀 얹어가지고 집을 사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갖고 대출을 땡기는 것보다 차라리 남의 집 월세로 들어가서 좀 버티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서 집값이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대된다. 기업은 자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부담이 크죠. 돈을 빌렸다가 이걸 갚는데 이자 비용이 너무 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만드는 상품 가격에다가 녹여내겠죠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만드는데 어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이자 때문에 그러면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 좀 나눠서 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 가격에다 이걸 반영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영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경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이건데, 자, 일단은 기업은 물건의 가격을 올릴 거예요. 자기네가 파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데 소비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비가 감소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비가 감소해요. 그리고 기업도요, 어 이자 때문에 새로운 신규 투자를 못할 것 같아. 이러고서 좀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사겠다는 사람도 줄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음? 물건 가격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기왕이 만드는 물건인데 아우 나 지금은 저축해야 될 타이밍이야 소비 못 하겠어 해버리면은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럼 우리가 좀 싸게 팔을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물가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있겠다 하는 건데. 두개 중에 어떤 게더큰 힘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냐 이거는 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어느 것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국가 간의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자 국내 금리만 높아졌다라고 칠까요 국내 금리만 높아졌다 치면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준대잖아. 그러니까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막어 몰려 들어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 줄고 외국에 있는 자금이 국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로 막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이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달러가 은해지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환율을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 못 따라가신 분들은 아, 그래? 그건 환율 시간에 또 공부해야지라고 또 미뤄 두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 음?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자 소득이 이제 감소하니까요. 야, 저축해 봐야 소용 없어. 어. 저축해 봐야 소용 없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고려해 보면 가계 입장에서는요 이자가 너무 낮을 때는요 지금 돈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나한테 1%밖에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 100원을 저축해 놓으면 1면 101원이 되는 거잖아요 101원이 되는데 그때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5% 올라가면 100원짜리 물건이 105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원을 가지고 지금은 100원짜리 물건을 살수 있는데 1년 뒤에는 내가 가진 돈은 이자가 붙어서 1 0 1원이 되고 상품은 5%의 물가 상승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105원이 됐다 치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1년 뒤에는 그 물건을 못 삽니다. 내 이자까지 늘어났지만은 오히려 그 물건을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거 지금 소비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게더 이로운 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 수준이 낮으면 지금 소비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대출을 일으키기에는 좀 유리하죠. 대출 규모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해서 두배 정도 올랐었는데,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어, 그런데 그렇게 올랐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을 때요. 코로나19 사태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 빌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막 일으켜가지고 집을 없던 사람은 집을 하나 사고 집이 있던 사람은 하나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투기적인 것까지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튀어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는 금리가 낮아졌었기 때문에 대출 일으키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강의 듣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금리가 낮을 때 대출 을 일으켰던 사람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에는 그 금리를 쫓아서 보통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쫓아서 내가 내야 될 금리도, 저 이자도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하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은 떨어져 있지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계속 감당하지 않니 번 돈은 이자를 타내고도 생활비도 안 남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게 다 금리 탓이에요 금리 탓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도 금리를 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품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런데 다만 소비가 막 늘어난다며, 기업도 투자를 늘린다며, 그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해서. 어, 이를테면은 이제 물가도 같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가적인 측면이 있고요. 국가 간의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이 어, 외국으로 막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좀 괜찮대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이 미국이 먼저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죠. 금리를 지내가 제일 먼저 막 낮추더니 지금은 금리를 지내가 제일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미국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가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고도 얘네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이렇게 쫓아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도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설정해 놨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네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를 역전해 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투자 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돈이 우리나라에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돈을 사겠다고 우리나라 돈을 줄때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 환율도 다시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은 환율도 나중에 이하고 이 말을 들어보시면은 아뭔 말인지 끄덕끄덕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막 갑자기 1,400원도 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환율 막 1,100원대 이렇게 했다가 몇백 원이 막 이렇게 올라간 이유 그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1 달러를 구할 때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그렇다 그게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국내 자금의 외국 유출 증가 그리고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은 감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 뭐가 주로 나오냐? 요겁니다. 금리의 종류 부분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 잘 해두시면 됩니다. 금리가요, 자, 단리 계산법이 있고, 복리 계산법이 있습니다. 어, 복리 계산법이 있는데, 아,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 요게 지금 있잖아요. 단리다 그랬을 때는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요. 천만 원을 예금합니다. 천만 원을 예금하는데 금리가 10%라고 봅시다. 금리가, 아이고, 여기 10. 10%입니다. 10%가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2년간 어, 요거를 어, 저축을 해 놓는다고 보자고요. 그럴 때 이제 단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리. 요잘안 보이니까. 다시. 5 10%입니다. 10%. 10%. 자, 금리가 10%. 2년간 넣어 놓는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 뭐 공식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접근해 봅니다. 원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천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 1년차, 1년차 2년차가 있겠죠 2년차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단리로 계산해 보면 10% 이자가 붙으니까 1년차에 이자가 100만 원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2년차에도 여기도 그냥 원금에 대한 거 원금은 천만 원 변화가 없잖아요 천만 원에 대한 2년차 이자 10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이렇게 해서 고압 2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 포함은 1,200만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리로 계산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첫 번째에는요. 1,00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이자가 이제 100만원이 붙는 겁니다. 이게 이자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자 이자 이자가 이렇게 붙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0만원. 그런데 어, 2년 차가 되잖아요. 2년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원금을요. 자, 여기 보면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년 차이는요. 천만원 더하기 100만원. 앞선 연도의 이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합 1100만원이 되죠. 1100만원에 대해서 2년 차에는 1,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요게 10%면은 110만 원이 붙겠네요, 이자가. 110만 원이 붙으면은 결국 이자가 총 어떻게 됩니까? 여기 210만 원이 되겠죠? 210만 원. 그러니까 단리로 계산하면은 그때는 이자가 2년간 아, 도합 200만 원인데 복리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동안 이자가 210만 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200만원하고 210만원 어느 거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복리죠. 복리. 복리. 음,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리 상품 위주로 상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단리 상품에 가서 가입을 합니까? 어? 기왕에 내가 예금을 맡길 때는 복리로 가입하려고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리. 요거는 꼭좀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금리를요. 표면 금리와 실효 금리로 나눠 보는 겁니다. 표면 금리는요. 겉으로 그냥 표현되어 있는 금리예요. 방금 전처럼 이자 10% 줄게 그러면 그 10%가 표면에 쓰여져 있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실효금리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현실에서 내가 이제 실제로 받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이자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이건 앞페이지에서 봤고요. 또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자에 대한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붙느냐? 세금 몇 퍼센트 붙느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실효금리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는 거 있죠? 돈을 벌면 거기에는 어, 반드시 그 조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조세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 가지고도, 어, 이제 이자소득세라고 하는 게 붙게 마련입니다. 그, 그러니까 걸 감안해야 실효금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표면금리 10%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효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자소득세가 5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10% 받은 거에서 5% 떼고 나머지 5%만 내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는 걸 실효금리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요, 수익률하고 할인율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채권 가격분의 이자금액 그랬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 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원금. 원금에서 이자가 얼마가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원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0만원이 붙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건 10%의 이자인 것이죠. 이거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할인율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할인율이 10%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채권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100만 원에 10만 원 빼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1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가입할 때, 어, 90만 원만 내. 10만 원 빼줄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10만 원 빼줄게. 그렇게 되면, 할인율을 보게 되면 10%가 할인된 거예요. 100만원 기준? 10만원이 빠졌으니까 10%가 할인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수익률로 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수익률로.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반대로 봐야 돼요. 90만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원금이 90만원인데, 이자가 10% 붙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요. 수익률 여기는, 100만원일 때 원금이 100만원인데 10만원 이자가 붙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 채권 같은 거 팔을 때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서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게 할인의 방식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 10% 할인율 적용해 줄게 라고 하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내가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증서를 하나 사고 100만원을 빌려줬다. 근데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게 원금인데 어 이거를 10만 원을 할인해서 주겠대요. 할인율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인데 10% 할인하면 10만 원이 없어지니까 90만 원만 줘도 100만 원짜리 증서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가면 내가 100만 원으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익률로 따져 보면 어떻게 된 거냐? 90만 원이 원금인 셈이잖아요. 9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0만 원의 이자가 붙었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0.111, 즉 11.1%의 이자가 붙었어. 이렇게 계산이 환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를 할지라도 그냥 수익률의 10%를 적용해주는 것보다 할인율 10%를 적용해주는 게 실제 수익률에서는 더 유리한 셈이죠. 90만 원이 기준이 되니까요. 내가 90만 원만 들여서 10만 원 이자를 받으면 분명히 이건 10%가 넘어가죠. 90만원에 10% 이자로 치면은, 수익률로 치면은 그건 99만원이 됐어야 돼. 그잖아 9만원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만원을 붙여줬기 때문에 어 이게 11.1%의 이자, 수익률이 생긴 거랑 똑같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할인을 받는 게 수익률로 계산한 거랑 동일한 할인율이라고 한다면 이게 수익률로 환산하면 이게 더 높다. 이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하나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라는 게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 이 세상에는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별의 별놈의 금융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융 상품들이 세상에 나랑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마다마다의 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리 수준이 너무 다양한데 이게 뭔가 기준이 되는 거가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기준을 만들어 놔야 국가도 좀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도 좀 끼어들어서 야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봐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요 한국은행이 정부기관이잖아요 금융유관기관 중에 하나인데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는 것을 딱 정해버려요. 기준금리. 이걸 어떻게 정하냐? 한국은행의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다섯 명의 금융통화위원이랍니다. 어, 이 사람들이 일곱 명이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을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야 우리 금리를 올릴까? 낮출까? 이런 걸막 결정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자, 기준이 되는 금리를 올리자. 이렇게 되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개별 상품의 금리들도 여기에 연동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출까 해버리면은 그게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상품들의 금리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죄다 다 따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그래갖고 정부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기준금리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국은행산하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요거를 이제 이저 어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의 참가자가 7명이라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 갖고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와 더불어 5명의 민간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해요. 낮추는 게 바람직해요.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때는 언제냐면요. 지금 너무 물가가 비싸졌다. 이럴 때 금리를 좀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투자가 좀 둔화되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물가가 좀 잡힌다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물가가, 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걸 양가적으로 설명했지만, 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논리는 딱 그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물가가 너무 낮을 때는 금리를 낮아저저 저, 저. 물가가 너무 낮다는 얘기는 불경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간대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안 올랐는데 내가 소비할 때 물가는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소비를 하는데 여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주려고 해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이 존재 이유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갈 때는 한국은행은 야이 물가를 잡아야 돼 라는 방향을 잡게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올리자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잘못 받게 되니까 그리고 저축을 늘리게 되니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막 쓰던 것은 또못 하게 되고 하니까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돈의 양이 줄어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살 때, 돈을 조금만 줘도 물건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조금? 그런데 돈도 그 자체 가치가 있는 거고요. 물건도 그 자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환될 때는, 얘와 얘의 가치가 일치할 때 교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얘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줘야 얘랑 바꿔줍니다. 그럴 때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돈의, 돈의 양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조금만 줘도 이 물건의 가치랑 쌤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환이 가능해요. 그게 물가 안정이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려고 할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반대로 물가는 낮은데 그거는 좀 괜찮은데 아우 물가가 너무 낮아진 이유를 보니까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어.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막 실업자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게 처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중에다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풀리려면은 금리를 낮춰 주는 겁니다. 그럼 대출을 막 땡겨 가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돈이 막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돌면서 돌면서 어, 이거 돈쓸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제 결론을 내려 드립니다. 이게 이 모든 게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결론만 외워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요. 음,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자, 이제 호경기, 경제 상황이 좋아요. 호경기 내지는 호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황인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경기 때가 있을 거예요. 불경기. 요거 이제 불황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호경기 때는 있잖아요. 요때 현상은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물가가 막 상승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는 성장하고요.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은 줄어들 거예요. 실업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문제인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때는요 시중에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쓴다. 도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도식만 딱 외워두셔도 돼요. 이때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어 이제 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목표를 세워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어 기준금리 목표치를 기준금리를 이제 어 여기 올리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출은 어떻게 돼요? 대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예금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줄어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물가 안정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경기가 되면 이때는요, 물가는 안정적이에요. 물가는 안정되어 있어서 이건 괜찮은데 경제가 이제 위축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요.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를 극복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제 통화량을 늘려줘야 이게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안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준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방향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하를 통해서 대출을 막 땡겨가게 하는 거예요. 대출을 막 땡겨가게 하고 예금은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아이 금리가 낮으니까 예금해봤자 별로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통화량을 늘려서 어, 투자를 막 하게 하고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만 알면 돼요. 호경기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불경기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구나 정도를 기억해놓으시면 나머지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5분 동안 설명한 내용을 있잖아요. 이해를 못했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풀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하겠죠. 왜지? 아 왜야? 그건 좀 답답할지 몰라도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아직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도식이라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어디 산다고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보세요. 경기가 요게 결론이에요.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 경제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요. 요런 그래프로도 설명을 해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반복된대요. 이게 하나의 주기인데 여기가 이제 호경기고 여기가 불경기예요. 경제 상황이. 계속 반복된대요, 이게. 이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한국은행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금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실제 여기 보면은 이제 단기금리, 장기금리로 나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실제 금융상품이 거래될 때 그때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기준은 기준이고 여기에 연동돼서 따라가긴 하겠지만은 어쨌건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수요 공급 그래프만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라 갖고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서 금리가 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요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텐데 단기 금리는 금융회사 또는 거래 금액이 크고 어 이제 신용도가 높은 경제 주체들이 거래하는. 만기 1년 이내에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만기 1년 이내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장기 금리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구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단기와 장기의 차이를 1년 기준으로, 1년까지는 단기, 1년이 넘어가면 장기. 이렇게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금융 상품의 경우에 차주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차입자의 부도 위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야, 빌려간 애가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야, 또 위기 상황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도 이거 공부한 내용이에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서 더 높게 형성되더라.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도식화해 놓으시면 되고요. 금융회사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실제 부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부도가 좀 일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금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게 그만큼 부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반영되고 있다. 근데 신용도가 노, 어, 높은 사람,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부도가 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정의롭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기금리의 구체적인 종류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금리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금융 상품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콜 상품이 있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상품이 있고, 기업 어음 CP, 양도성 예금증서 CD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시험에서 또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뒤에 가서 사실은 자세한 설명이 나올 텐데, 제가 좀 여기 땡겨가지고 조금 더 설명 한번더 드려보는 건데요. 콜금리다 그랬을 때는 금융기관 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보통은 한 이길물로 많이 쓰고요. 네, 금융기관은 원래 하루만 지나도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 지금 돈이 딸릴 때 야, 하루만 빌려줘. 하루만 내일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이 가능하잖아요. 이길 물을 주로 씁니다마는. 뭐 이제 한 30일 전후의 초 단기 거래 상품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최장으로 보면 한 90일 정도까지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장 90일 이내의 초 단기라고 이제 했는데 다른 금융 상품보다는 가장 좀 단기로 많이 써요. 뭐 최장은 90일 이내라 손 치더라도 보통 이 길물로 하루짜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초 단기로 거래할 때. 어 이제 사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RP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어,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금리를 지급하면서 재구매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P는요 환매가 이제 조건으로 부여돼 있는 채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채권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합니다만, 채권을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 이 채권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중간에 이걸 다시 환매해서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붙여놓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이에요. 얘도. 그 다음에 기업 어음이라는 건 뭐냐. 어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 이제 납품을 받고, 이 납품 대금을 바로바로 못줄 때, 이 납품받은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서 시장에다 팔고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걸로 갚아 줄게요 이렇게 하는게 어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대금 줘야 되는 걸좀 미뤄둘 때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는 이 활용이 응용이 막돼 가지고요 야 이거 우리 돈 딸리는데 돈 딸리는데 어음 형태로 발행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땡겨 올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머리가 이제 굴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CP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뭐 납품 대금을 어, 나중에 줄게 이렇게 미뤄둘 때 쓰는 어음이 아니고 이건 이제 돈이 딸릴 때 단기로 돈을 시장에서 좀 땡기려고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어음 CP다 그랬을 때는 신용도가 양호한 우량기업이 아무나 발행은 못 한다는 거고요. 신용도가 양호한 우량 기업에게만 자격을 좀 준다는 얘긴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어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원래 예금증서는 우리가 이제 어저 금융 실명제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의 실명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도성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요 이게 누구 거다라는 거를 표기하지 않고 예금증서인데 이거를 양도해 줄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게끔 허용된 예금 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는 무기명 정기 예금 증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제삼자한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은 누가 찾아가는 거냐면 마지막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이 예금 증서 C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찾으면 돼요. 원래 예금은 내 실명 확인 다 하고 돈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 성격이 좀 다른 예금 증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 금리들 좀 봤고요. 장기 금리로 가 보면 채권 수익률, 국공채, 회사채, 뭐 금융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보통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 채권은 이런 각각의 주체들이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국가도 발행하고 공공기관도 발행을 막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막 발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마, 마찬가지로 기업도 하긴 합니다. 회사채도 발행하지만 금융기관도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행 주체가 다양한데 어, 이들이 장기로 자금을 끌어올려고 할때 채권이라는 형태를 발행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자도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땡겨가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채권의 수익률은요. 이게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다.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이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셈이고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봐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봐 두시고 그리고 각각 이건 주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같은 게 나눠지는데 채권과 관련된 건 장기금리 상품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도 같은 것도 좀 봐야 금리를 최종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이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무디스, S&P, 스탠다드 앤 투어스라고도 합니다. S&P가 있고 피치 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여기 이제 3대 신용평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요, 뭐 이제 개인, 뭐 기업 이런 걸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요, 얘네들한테 쩔쩔 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나 낮게 발표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에다 채권 같은 거 발행할 때, 아, 국가도 채권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막 금리를 높게 줄 테니까 우리 채권 사줘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한테 좀 우리가 자좀 어필을 해 가지고 아, 우리 신용 등급 좀 올려 주세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튼실하답니다. 이런 걸 자꾸 이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3대 신용 평가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신용 점수 같은 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신용 평가사에 따라서 신용 등급 신용 점수 이런 걸 매기는 기준이나 이런 게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점수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금리의 종류로 했을 때 명목금리 종류 조금 더 이제 가봤을 때 여기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이제 또 나와 있는 겁니다. 명목금리는요, 그냥 이거 표면금리랑 좀 비슷한 건데요. 그냥 이렇게 이금융상품이몇 퍼센트 이자율을 줄게라고 약속된 게명목금리에요 그냥. 그런 것인데 실질금리는 뭘 반영하는 거냐? 아, 이거는요 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명목금리만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도 해봐야 됩니다. 명목금리가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한7% 나왔다 그러면요 실질금리는 3%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합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 어, 명목금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드려 볼까요?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실질금리에다가 플러스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명목금리에서 뭘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게 실질금리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한다 그럴 때는요, 예금을 맡긴다 그럴 때는 이 실질금리를 봐야죠. 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도 남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됐지요? 자 그래서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 같은 명목 금리 수준이란 말이겠죠?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뺄셈 할때 물가 상승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할때 실질 금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리의 종류에는 명목금리와 실질 금리라는 것도 나눠지는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의 종류까지 쌓았다. 이 금리라고 하는 이 금융 경제 지표, 어, 금융 경제를 이야기한 지표 한 가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어떠세요? 예, 금리 좀 복잡하지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금리는 특히 그 종류 구분할 때그 용어들 잘 한번 접근해 놓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기준금리도 중요하고 뭐 실질금리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할인율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단리복리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연습해 놓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 지표들 또 만나러 어 우리 또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